김규정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그게 무슨 대책이냐. 벌써 걱정이 앞선다. 저도 이제 기사를 이렇게 쭉 그 봤는데 뭐 이렇게 평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나온 겁니까, 소장님? 네, 일단 간단히 내용 좀 요약해 드리면 네. 11만 4천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단기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네. 2년 동안 22년까지 단기간 공급을 해서 전세난 조금 풀겠다. 11만 4천 호? 네, 골자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네. 내년 상반기에 한 4만 9천 호가량을 긴급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네. 비어있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LH가 갖고 있는데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 정도를 공급을 하고 예. 공공전세 또 그리고 약정된 신규 매입전세 같은 것들 공급을 하는 내용들 담겼고요. 최근에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던 호텔 등 숙박시설, 예. 상가 오피스 비어있는 것들 일부 개조해서 예, 주거용으로 내놓는 물량도 1만 3천 호가량 공급하는 것으로 모두 이제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난 전세 찾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지적이 많으니까 네. 최대한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끌어모았다라는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과연 사실 아파트 쪽에서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져서 3, 4인 가구들이 전세를 찾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1, 2인 가구 들이 겨우 쓸만한 원룸 같은 것들에 네.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들, 딸 있는 자녀 있는 집안에서는 사실 이런 전세 공급돼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나온 내용들이 사실 처음 공급되는 형태의 공공임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존에도 뭐 매입전세라든가 뭐 약정임대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 계속 공급을 했었었는데 공급된 상품들의 주거 환경이나 질적인 부분이 사실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공실로 남아 있다거나 만족도가 낮다거나 그랬었던 거라서 공급을 긴급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질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전세난이 이게 과연 풀리겠느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오늘 하루 뜨겁게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끌어모아서 공급한다. 그건 이제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 있어 왔다는 얘기잖아요. 빈 집 상태로. 그러면 그 빈집이 임대든 뭔가 이제 안 나가고 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걸 끌어모아서 그냥 자 알고 계시죠? 이거 몰랐어요? 이거 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거기다 뭔가 뭐 장치를 두든지 해야지 기존에 안 나가던 그 집이 채워질 건데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아직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 물량이 제일 많았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 예. 뭐 사들인 다가구라든가 예.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것들을 좀 긴급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예. 정부 설명은 원래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예. 서민이나 예. 이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공공형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근로자 평균 소득의 한 50% 10% 이내, 많아야 100% 이내 이런 분들이 예, 순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비어있는 것이니 3개월 이상 공실인 것들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같은 것들을 배제한 채로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좀 긴급하게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전세형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전히 지적은 나옵니다. 어쨌든 공실이었으면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긴급하게 공급을 한다고 해 또 이게 좀 아파트 형태도 아닐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아파트 전세난 해결에는 여전히 좀 불충분하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일부는 이렇게 또 당장 공공임대 공실처럼 연말에 청약 모집해서 내년 2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긴박감이 없고 뭐 약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몇 개월 더 걸리겠죠.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좀 지금 긴박한 전세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집을 긴급하게 모아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해서 그러면 이 집을 채운다. 그런 게 이제 그런데 이제 방송이나 신문에서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비중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호텔 상가로 11만 호 영끌 공급 실효성 있나 이렇게 헤드라인들이 잡혀요. 그 11만 호 중에 호텔 상가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 모아서 짓는 물량은 예. 13,000호 정도 그러니까 내년 10분의 1. 하반기부터, 예, 10분의 1이 조금 못 되죠. 그래서 예.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리모델링해서 공급에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뭐 제일 우려가 컸던 뭐 공장 지역 빈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일단 제외를 하긴 했습니다. 워낙 주거 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뺐다라고 하고요. 네. 호텔 상가나 이런 비주거용 상품 중에서 그래도 도심에서 좀 위치가 너무 주거용으로 적절치 않은 곳들 중에서 좀 사들여서 보수를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뭐이 물량으로만 11만 호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종전에 이런 형태로 공급했던 비주거용 상품들을 개조한 어땠어요, 청년주택이라던가 반응이? 약정한 것들의 반응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 계속 이제 좋았다고 그러는데.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뭐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실제로는 뭐 공간적인 부분도 너무 협소하고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주거에 적합치 않다. 예.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같은 것들도 주거용으로는 적합치 않아서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쓰기가 아예 영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동안 공급분들은 사실상 사례로서 적합한 것들이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예.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도심지 상업 지역에 비어 있는 것들을 좀 선별 매입해서 개보수를 잘하면 종전보다는 조금 나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종전에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셔서 기대치는 워낙 낮습니다. 지금 뭐 개보수를 좀 한다 해도 뭐 최근에 보면 기존에 비어 있는 장사 안 되는 호텔 뭐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날림으로 지어놨던 이런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사들여서 공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거 환경은 좋지 않으면서 뭐 그런 뭐 비어 있는 것들을 좀 팔려고 하는 분들, 공급자 이런 분들만 잠깐 또 반짝 뭐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지적까지도 하세요.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논란이 됐던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숙박형 시설이다 보니까 뭐 바닥 난방이라든가 뭐 환기, 뭐 창문 같은 것들, 뭐 음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게 전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의 평가는 이런 거를 주거용으로 만들기조차도 힘들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 꽤 많이 들것 네.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계속 걱정이고, 그러면 정부가 관리를 잘안 하면 종전의 실패 사례들처럼 대충 신용만 해서 또 그런 거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호텔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뭐 많아야 뭐 일부 수천 호 정도 객실 모으는 게 최대일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면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농담 삼아서 많은 분들이 더러 반얀트리 주세요, 뭐 신라호텔 주세요 그러시는데 같습니다. 네,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뭐 1급 호텔 같은 것도 레지던스 서비스 주면서 임대료 싸게 공급하는 거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그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도심에 좀 열악한 그런 상업 참, 지역에 예. 있는 모텔들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아니 장사가 근데 안 이제 되는 것들 나올 광고 수가 이제 있는 뭐 거죠. 인터넷 보면 이제 베니케 호텔 같은 것들이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 요즘 손님 있겠어요, 거기.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거 당연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야, 저거 어차피 저기도 뭐 비가리고 저기 뭐저 호텔이고 하니까 저거 개조해서 하면 되겠네. 이런 발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체로 1인 가구일 것 같은데, 그렇죠. 1인 가구들은 지금 뭐 오피스텔이다, 원룸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그 주거 형태에서 대충 지금 하고 있는 게뭐 보증금 좀 내고 전월세, 전세 반전세라든지 월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자녀들이 있거나 2, 3인, 3, 4인 이런 가구들이 지금 취약 연령에 있다거나 이런데 이사 갈래니까 뭐, 어우, 전세가 뭐 엄청 올라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인데, 이런 분들이 호텔이나 뭐 상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살죠. 여기서 사실 도심에서 자녀 학교라든가 그런 인프라 갖춰져 있는 주거 전용 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이 대책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근데 사실상 단기로 모아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저희도 그렇죠. 뭐 기대를 아예 안 예. 했는데, 역시나 이제 아파트 같은 상품들을 긴급하게
끌어모아서 공급을 할 수 없으니 대부분 이제 원룸형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이 됐고 그래서 예. 정부 발표 보도자료에서도 기본적으로 1, 2인 가구 증가에 맞춰서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긴박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겼어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원룸 같은 거 위주로밖에 모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신 것처럼 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주를 하려는 분들이 들어갈 만한 주택이 과연 이 중에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공급이 되더라도 실제 전세난 해소에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되고 매입하느라고 비용 세금 같은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금 공급 계획을 같이 내놓고는 있거든요. 뭐 임대도 평형 늘려서 더 짓고 이미 수도권에 127만 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 계획은 나와 있어서 25년 정도부터는 이제 공급이 될 거고 그 사이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그때 이런 뭐 질 좋지 않은 뭐 원룸 같은 것들 투룸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뭐 마구잡이로 공급이 됐다가 뭐 단편적으로 쓰이더라도 공급이 또 조금 나오는 시점부터는 결국 쓸 수 없는 이제 빈집 같은 것들로 남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2025년 어간부터는 공급이 본격화되는데 그죠? 진짜 눈 찔끔 깎고 4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돼요? 뭐 딱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아니, 공급 부족이. 뭐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25년에 정부가 지금 계획한 경기도 인천 지역 수도권 공급을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물량 줄이지 않고 일정 지연시키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공동주택형 공급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서울에서 일부 포기하고 나가셔야 되는 수도권 거주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러긴 할 텐데 그 전까지 4년을 어떻게 버티라고 얘기를 하겠으며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때 이제 원하는 지역의 공공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딱 돌아간다라고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좀 참읍시다 이런 말씀 저는 손쉽게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야, 이번 대책에 이건 넣었어야지.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던 게 갑자기 집이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세 물량이 지금 줄었는데 뭐 물리적인 그 공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없었을까? 이런 게 제 궁금증인데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까? 실제로 포함되기는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어봐도 사실 이번 2분기부터 급속도로 심각해진 전세난 촉발시킨 거는 결국 임대차 입법에서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해지 청구권을 쓰면서 물건 회전이 안 된 게 가장 이제 좀 긴급한 영향을 줬었던 거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급하게 끌어모아서 공급을 하긴 하지만 결국엔 수요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전세난을 촉발한 이런 원인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해지 청구권 그리고 5%밖에 못 올리는 가격 때문에 현재 기존 주택에서 뭐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내보내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이래서 신규 전세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격은 치솟고 게다가 5% 상한제 때문에 지금 뭐 같은 평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격이 몇 억씩 차이 나는 계약 신고 건수가 나올 정도로 이상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의 조정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뭐 담기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시행한 지도 지금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뭐 다들 예상은 하셨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세 공급이 결국 아파트 전세 도심에서 좀 쓸만한 전세를 원하시는 직장인들이나 가구 전세가 그렇죠. 문제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전세를 공급할 수 없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아파트를 어디서 갑자기 구해서 전세를 정부가 내놓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 매매를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들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더 전세 끼고 사게? 아니요. 실거주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럼 금융규제를 좀 풀어라? 네. 금융규제를 푸는 거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뭐 신용대출 규제도 있었지만 사실 뭐
주택 투기나 이런 것들을 신용대출 많이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실제로 주택자금 부족하고 집값 올라서 신용대출 받는 일반적인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금융지원 같은 것들을 좀 늘리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좀 집을 사려고 해도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물 건 포함해서 매매 물건도 잘 안 나오거든요. 다주택자 규제가 물론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에 묶여서 물건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퇴로 정책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물건은 나오게 하고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금융 지원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사실 저도 그쪽을 주장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요. 자,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뭐 김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조정 지역으로 또 여러 군데를 묶어서 지금 이제 댓글에도 전 국토의 조정 지역화냐. 예, 풍선 효과 계속 막다 보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기는 올해 초에 이상우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이상우 사장이죠. 이상우 사장 모셨을 때 조정 지역을 계속 늘리면은 최초의 조정 지역 된 순서로 다시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이 다 되면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최초의 조정 지역을 했던 그 입지 제일 좋은 입지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처럼 유동성 저금리 환경이 안 달라지고 공급 부족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핀셋형으로 규제만 늘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이제 부산 해운대 수영구 포함해서 5개 구 그리고 네. 경기 김포시 그리고 네.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 이렇게 7곳을 추가로 조정지역 지정해서 20일 내일부터 이제 발효가 돼요. 그래서 관련된 뭐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중과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게 이제 적용을 받으시게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지역이 최근에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지정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분들이 전국을 이렇게 계속 핀셋형으로 규제해서 잡히지 않았었고 이렇게 한다 한들 지금 잡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냐라는 말씀들 계속 하시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규제 지역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을 하는 저나 답변을 하시는 그 김 소장님이나 이 장면을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답답합니다. 네, 좀 저도 명쾌한 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금기가 어렵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꼬여서 그래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 저 대책이나 정책들이 일관되이 쫙 이렇게 정연해야 되는데 이제 막 이제 너무 많은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낱마처럼 꼬이니까 이제는 그 답이 잘 안 보이게 된 거 아닌가. 네,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급하게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 더센 규제를 내놓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가 얽혀서 어떻게 실타를 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이거를 뭐 한 발짝 물러나서 포기하고 조정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같은 것들 계속 더해지는 상황에서 공급이나 이런 것들 좀 원활해질 때까지는 해소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그러게요. 보입니다. 쾌도 난마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난맥상이 있을 때는 그냥 칼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집 문제라서 차근차근 지금이라도 실타를 다 이렇게 해서 그런 대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 대책도 그런 실타래를 잘 찾아서 쑥 해결되는 그런 대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의 김규정 소장과 오늘 발표된 전세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답답하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 소장님이 답답하다는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